날씨가 화창한 이탈리아의 아침입니다. 오,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이군요. 저기 우리의 친구 1과 2도 여행을 왔나 봅니다. 우리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친구야! 이것 좀 봐! 최후의 만찬이야! 와, 대박이다! 미술책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보다니? 야! 너 교회 다니잖아! 저거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나는 왠지 가짜인 것 같아. 아, 무슨 소리야! 저거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 너 교회 안 다녀본 티 낼 거야? 으쌰! 예수님 엄청 가난했는데 저런 성찬을 지켰다가? 이건 상식이거든.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기적이신 분이야. 모르는 소리 하지마. 아, 물고기 두 마리랑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적도 있다고. 허허허허허. 우리 꼬마 친구들이 최후의 만찬을 보고 있군요. 신부님, 저 그림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은 실제를 바탕으로 그린 건가요? 허허허허. 그건 말이지. 오늘 버스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단다. 전 세계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셰프입니다. 제 옆에는요. 안녕하세요. 온 우주가 궁금한 나궁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나궁금님. 네, 장셰프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죠. 우리 인터뷰할 때만 이렇게 같이 보는 것 같아요. 녹음할 때만? 녹음할 때. 자주 만나요,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요. 너무 바빠, 장셰프님이. 아니에요. 나궁님 더 바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 아닙니다. 네. 다 바쁘십니다. 아, 네. 나은구님, 제가 알기로는 항상 그 무거운 가방에 책을 엄청 많이 들고 다니시고 도서관 가는 걸 엄청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서관이 시원하거든요. 진짜 제가 나은구님 가방을 들다가 네. 그 군장매는 기분이랄까? 저도 항상 어깨가 아파요. 너무, 그래서 열어보면은 진짜 엄청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대부분 그림책이라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고, 근데 책은 무거워요. 그림책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쵸, 약간 무겁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책을 많이 보시니까 혹시 나은구님은 글과 그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과 그림의 차이라고 하면 일단은 글은 짧게 쓸 수도 있고 길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어떤 문자라는 걸 통해서 표현하는 데 반해서 그림이라는 것은 뭔가 한 장에 되게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글로 표현한다면 시나 시조? 그렇게 표현된 게 압축적인 거? 그런 게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 장셰프님도 전공이 네. 또 사진 쪽이라서 네. 그림 전시회도 많이 가시고 관심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림도 너무 좋아하고 사진도 너무 좋아하지만 네. 저는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만화책을 많이 좋아한답니다. 만화책 재밌죠. 그만큼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고 그림으로 이미지화를 잘 시켜놓은 책이 또 없어요. 이해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럼 저에게 딱 수준에 맞는 그렇죠. 네, 재밌기도 그렇답니다. 하고 네, 네, 재미도 있죠. 그렇죠. 네, 오늘은 근데 조금 특별한 주제로 저희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그림을 잘 아는 분이시라 그래서 굉장히 설레요. 그리고 그냥 그림이 아니라 어디 저기 먼 나라에 가면 네. 좋은 박물관에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들을 실제로 만나본 분이시죠? 저는 가서 봤는데요. 진짜? 네. 장셰프님 유럽 여행 다녀오셨구나. 네, 저 베를린 갔다 왔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봤던 그 그림에 사실 네. 설명이 부족했었는데 오늘 그 명화에 대해서 성경과 함께 설명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티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티나님 이름이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외국 이름이죠? 아, 영어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순 한글말로 네. 예쁘고 고운 티가 나다라는 뜻입니다. 아. 와. 역시 그림 전공자라서 이제 그런지 닉네임도 뭔가 좀 다르네요. 다르고 좀 약간 낭만적인 느낌? 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럼 우리 아름답고 예쁜 티가 나다? 라는 네. 티나님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는 미술사를 전공했고 관련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끝이에요? 아, 제가 듣기로는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림 하면은 그 딱 나오는 거기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아, 네, 저, 네. 아, 그러면 일도 그런 그림이나 미디어 전공 쪽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갤러리나 박물관 쪽에서 일을 했었고 서울에 좀 미디어 쪽으로 유명한 미술관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주로 미술관에서 했던 역할이 어떤 역할이셨어요? 도슨트를 좀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큐레이터 역할도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 우리가 큐레이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슨트는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주로 역할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슨트는 그냥 쉽게 말해서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그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게 네. 이제 도슨트인데 다들 그게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인 줄 아는데 자원봉사예요. 네. 다 도슨트 분들은 다 자원봉사셨던 거예요? 네. 전부 다요? 네네네. 아, 그 이어폰 사람. 같은 거 끼고 돌아다니면서 관광객들 모시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 네. 맞죠? 네. 거의 대학생들을 많이 쓰고 석사도 많고 박사도 많으실 거예요. 아, 그분들이 설명해 주실 때 솔직히 훨씬 더 이해가 잘 됐거든요. 줄이 좀 길어도 네. 따라다녔어요. 맞아, 맞아. 네. 네, 맞아요. 소중한 설명이었는데. 그런 분을 모셨네요. 그러니까 오늘. 대단한 분을. 네, 오늘도 그러면 주제인 명화를 그렇게 설명해 주실 거죠? 도슨트처럼? 네. 재미있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티나님께서. 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없어서 저희 나은구님이랑 글이랑 그림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들 나눠봤거든요. 티나님께서는 글과 그림의 차이가 뭐라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나궁궁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결국 글이랑 그림이 다 사람의 생각을 담았잖아요. 근데 네. 글은 문자적인 거고 그림은 시각적인 부분에서 글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읽어야 이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지만 그림은 한 장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 시대적 배경 그리고 숨어있는 의도까지 다 알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글보다 어려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 게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숨은 의미 찾기 같은 네. 어떻게 보면 스크린샷 아니면 스냅샷 딱 한 컷으로 다 표현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약간 뭔가 그 그림을 통해 깨달았을 때 막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였어? 이거였어? 그 희열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막 추상적인 것보다 사실 잘 좀 직관적인 것들이 더 재밌는데 그중에 진짜 소름 돋게 이런 게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했던 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저도 몰랐는데 네. 그 화가가 표현을 시각적으로 해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네. 성경 읽으려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그림 한 장으로 딱 보여주면 아 이게 이거구나 맞아요. 빨리 속독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지름길 같은 네. 느낌 네. 아, 그래서 오늘 그 지름길을 알려주시려고 티나님이 나와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성경이랑 명화랑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명화와 성경을 같이 보면 뭐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림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한 예를 들어드리면 미술, 제가 서양 미술사 수업을 들을 때 네. 서양학과 교수님이 수업 전에 숙제를 내준 게 창세기를 읽어와라가 숙제였거든요. 그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 작가가 그려놓은 숨은 그림이라던가 네. 뜻이라던가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어서 성경을 아는 것이 기본이 돼야 그림을 이해하는 데 쉬운 것 같습니다. 하긴 그렇겠어요. 약간 역사적 배경인 성경적인 이야기면은 딱 그 지식을 알았을 때 그림을 보면 아, 이 장면이 그거구나 라고 금방 깨달음이 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시대적으로 뭐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이유들도 그 사연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고 그 사연 때문에
화가의 능력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선정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경합 주제로 막 걸어놔요. 그래서 아, 이 화가가 진짜 능력이 있구나. 어느 정도로 인물에 대한 감정이라던가 스토리 내용이라던가 그런 함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잘 그렸다라는 네. 그 모든 기준표가 있으니 그걸로 이제 경합을 붙여서 뭐 전체 북문을 다 조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화가들이 경합에 참여하려면은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교수님도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찾아서 이 내용이 뭐야, 저 내용이 뭐야 이랬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 그래도 좀 오래 다녔는데 몰라서 저희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중형교회라서 되게 네.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미안한데 생명의 삶 뒤에 답지 보고 공부하면 좋겠다고 생명의 삶이라는 매달 나오는 잡지가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 책 얘기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목사님이요? 네.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해라 이렇게도 아니고 책 보고 네. 근데 제가 청년회 임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이랑 네. 좀 친해서 목사님이 알려주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바쁘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되게 어린 마음에 약간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궁금증이 있을 때 물어봤는데 네. 답지 봐 이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워낙 이게 제가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약간 팩트를 마음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다 보니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은 말씀이 없다라는 걸 저희 청년애들이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해서 대예배로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고 근데 청년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단에서 이제 자기 아들 유학 보낸 이야기라던가 성경은 분명히 읽었는데 네. 아, 유학 보낸 이야기라던가 좀 성경 한 구절 읽고 다 다른 말씀만 해주시니까 교훈적인 말씀이라도 저희는 듣고 싶어서 양식 삼으러 갔는데 너무 그런 게 없이 약간 가정사나 자기 자랑 입만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예배로 많이 빠졌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님이랑 친하니까 그건 괜찮았지만 임원에 MT 가고 이랬을 때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 또 저한테 비수가 돼가지고 어떤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막 웃으면서 야 신학생 때 돈이 없어서 장례식장 가서 화투 쳐서 돈 벌면 하나님께서 용돈 주신 거고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면 결혼식장 가서 식권 받아서 밥 먹으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은혜롭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목사님 포인트는 네. 내가 신학생인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용돈 주셨다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전혀 그게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임원의 MT라면 그 친구들은 사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를 이끌어가 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명 자체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의 굉장히 순수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뭔가 약간 이해가 되기보다는 반감이 생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네. 네. 그래서 약간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가 이제 청년회 안에서도 이렇게 뒷담화 이런 것들이 또 막 돌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믿었던 청년회장 언니가 또 제 뒷담화를 없는 말을 지어내서 네. 이제 한 걸 제가 듣고 되게 이제 신앙이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 시점에 미술사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네. 교수님이 성경책을 읽어와 이게 창세기 읽어와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저는 또 지식이 없어서 없으니까. 네. 그럼 약간 현타 왔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쵸, 너무 그쵸. 막 나는 교회도 다녔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고 나는 진짜 이걸 알아야지 그림도 할 수 있는데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태였을 네,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겠다 마지막 한 방이 저를 전도한 친구가 저를 크게 배신했을 때 전 진짜 하나님 안 믿으려고 했거든요. 진짜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의심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냥 진짜 믿었던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저를 배신해서 저런 친구가 그러니까 되게 행함으로 되게 바른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 모든 사람들이 어딜 가든 쟤를 좋아하니까 뭐 어떤 힘이 있지? 봤더니 크리스찬이었고 학생회 회장이었고 막 되게 바른 친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친구가 믿는 곳이면 나도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되게 잘못 생각했던 게 이제 사람을 보고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에 네.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다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난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네. 딱 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완전 다 끈을 놓으려고 할 때가 이제 대학교 1학년 그때였는데 그때에 어떻게 말씀을 또 만나게 돼서 놓치지 않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잘 알려주신 분을 만나가지고 여기 신천지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나서 말씀을 접했을 때 조금 좀 약간 기존 신앙이랑 비교됐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때 제가 그래도 그 신앙생활 좋지가 않잖아요. 깨달음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제가 돌아와서 생각해봤을 때는 기존 교회보다 훨씬 사랑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무 엇나가려고 할 때 혼내거나 정죄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정도로 전 진짜 막 날라리 망나니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전혀 지금 이미지에 맞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노는 거 좋아하고 되게 하나님 뜻보다는 세상 욕심 많고 그 모든 욕심들이나 그런 것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정말 물심양면 많은 분들이 기도와 사랑이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목사님께 질문했던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어요? 네.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해결된 게 진짜 간단한 예로 여러분 재밌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가장 유명한데 네. 그중에 아담과 이브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뱀을 사람으로 표현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네. 방송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이슈화가 됐고 도대체 저게 뱀이야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슈화가 됐었는데 성경을 신천지에서 배우고 나니 아 뱀이 진짜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니까 저는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드는 생각은 미켈란젤로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500년 전에 에이. 그걸 어떻게 생각해? 다들 지금 유치부 친구들도 야 기어다니는 뱀이 옛날에는 말했다가 지금 말 못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싸우거나 멍청이랑 과학적으로 많지 않다라던가 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막 투닥투닥 했었었는데 500년 전에 그 미켈란젤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사실 저도 신천지 말씀 배우기 전에는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하지? 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성경 자체를 믿기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혹시 나 궁금님이셨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림책을 이렇게 이 그림 여기 있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뱀이 뱀과 사람이 합해져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꼬리는 뱀이고 그 모양은 네, 그렇죠. 사람인데 사람이고. 사실 이런 그림을 성경적인 내용을 모르고도 이렇게 그렸다는 게 진짜 놀라운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고 신앙심도 굉장히 높은 분이라서 사실 그분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님들도 많고 그로 인해 그가 그린 그림이 진짜 성경의 내용을 너무 잘 담아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작가 생각이 섞이긴 했지만 네. 좀 알고 보면 진짜 잘 설명해놨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티나님은 또 미술사 전공이시니까 성경을 아시고 그림을 보니까 훨씬 더 환하게 보였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특히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그림이 계시록 전체적인 그 마지막 때 오셨을 때 심판 그림이니까 아 그런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랐어요. 아, 네, 이렇게 그 이탈리아 바티칸에 들어가면 옆에 베드로 성당 옆에 소시스타나 예배당이 있어요. 네. 그 안에 천장이 천지 창조고 그 바로 정면에 이제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는데. 이 천지창조에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너에게 구원이 없어라는 아홉 개 프레임을 요약해놓은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전달하고 바로 정면에 최후의 심판이 있었으니 교황이 들어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정말 그 위험함과 경외심을 주는 그림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알고 봤을 때 좋았던 거는 뭐 계시록에 일곱 나팔이라든지 네. 뭐 생명책이라든지 작은 책, 큰 책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와. 다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기하다. 이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그냥 설명. 큰 책은 성경책이고 작은 책은 계시록이다. 아. 뭐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막 네.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좀 열리는. 네. 오늘 티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유럽에 배낭여행 가면 그림이 다 다시 보이겠어요. 네. 아니 영화 속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장면들에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9가지 네, 최후의 심판 네. 그 성당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첩보 영화 같은데 가끔 나와요. 아, 아니, 네, 로맨틱 영화일 줄 알았는데 첩보 영화군요. 네, 네, 그런 영화 장면에서 봤는데 그런 뜻이 있었구나. 네. 네. 그림을 설명해 주실 때도 이제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성경의 진짜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시기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 미처 말하지 못해서 아쉬운 게 많죠. 이게 저희만 좀 알고 있고 깨달은 부분인데 네. 다들 야 뱀이 원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였어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야 미켈란젤로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성경적으로 너무 잘 담았다 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티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성경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약간 그 르네상스 시대 쪽 그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도 있나요? 네,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르네상스라는 뜻이 재생 또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좋네요. 네. 아, 나은군이 르네상스 네. 하세요. 아, 네. 네. 부활할게요. 네. 재생 또는 부활이면 그 전에 것을 무엇인가 재생하고 부활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전 시대를 좀 알아보려면 전 시대가 바로 그 암흑기라는 중세시대 천년 암흑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신중심의 사회여서 사람의 생각이 담긴 모든 예술활동이 금지되는 상황이었죠. 뭐 미술도 안 되고 모든 뭐 음악이든 글 쓰는 거든 예술활동이 전면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그 신중심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림에도 인체 굴곡이나 색감이나 표정이 전혀 드러나서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색감도 자주색, 황금색, 흰색 네. 이 정도 한 세네 가지 색깔로 국한이 되고 표정이 드러나선 안 되는 거는 감정을 담아선 안 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 똑같이 생겼어요. 중세시대. 왜냐하면 신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네. 너희 인간 따위는 그렇게 표정을 드러내선 안 돼. 네, 그런 네, 이런 의미였어선 안 돼서 네, 맞아요. 근데 그 암흑기를 지나고 르네상스가 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 시대와 그리스 시대 때는 진짜 그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들어가면 사무트라 니케라는 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때 조각된 건데 엄청난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던 시대에서 그 네. 천년 동안의 그 억압을 받은 것으로 예술이 타락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이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 그 예술을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재생시켜야만 한다라는 천년 전으로 돌아가자 네, 운동이었던 거죠. 네. 굉장히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느낌이네요. 아. 네. 그러면 뭐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이 있었을까요? 르네상스 시대는 조금 중세 시대는 성경 중심이었다면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간의 생각을 좀 더 많이 담아냈었던 거라서 분명 그림을 볼 때는 이게 정답은 아닌 거는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것 같아요. 명화를 볼 때 이건 작가의 생각이고 시대적 그 요구사항을 담아낸 그림이기 때문에 기본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정도지 네. 이 그림을 통해서 이게 정답이구나라고 보는 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티나님 그 르네상스 시대에 대표되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건 워낙 많아서 르네상스 시대의 과도기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세 시대 때랑 르네상스 시대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어서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작품인 거죠. 네, 그 과도기적의 네. 가장 대표적인 화가가 지오또라고 해요. 지오또. 네, 지오또. 네. 지오또. 네, 어떤 그림인가요? 네. 여기는 에도라는 작품이에요. 네. 네, 이 작품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네. 내려지시고 네. 내려져서 이제 마리아가 부둥켜 안고 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중세의 느낌이 많이 남아있어요. 머리에 두른 이런 빛은 네.
두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인들을 나타내서 성인들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다 똑같이 생겨서 그래서 머리에 빛을 두르고 있는 건 중세의 특징이고 네. 이렇게 인체에 입체감이 없는 것도 중세의 특징인데 2D 2D? 네.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정말 많이 르네상스 넘어가면서 정말 많이 입체적으로 표현이 된 거고 그럼 옆에 후광 그려진 두강 그려진 분들이 제자분들이려나요? 제자들도 있고, 있고 믿는, 위에는 네. 천사들도 있고 맞아요. 위에 천사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감정을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 천사를 보면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고 슬퍼하기도 하고 두 팔을 벌리면서 슬퍼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가장 가운데 있는 천사는 거의 지금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인 오열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죠. 콧구멍이 막 이렇게 크게 네. 울기 직전에 네, 울기 포즈 직전에 이거를 네. 너무 잘 표현해낸 거죠. 그래서 두 손을 맞잡아서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시대를 표현하는데 가장 잘 볼 수 있는 작품이고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르네상스 가장 유명한 3대 화가가 이 지오토라는 화가를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많이 공부를 했고. 네. 감정 표현하는 네. 것들.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지오토의 작품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티나님 그러면은 아까 르네상스에는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다 하셨는데 그래도 그중에 내가 보기에 이 작가들은 탑3다. 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작가가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궁금해요. 네. 아,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3명이 있는데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렇게 3명의 화가가 있어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이름이네요. 네. 네. 닌자 거북이에도 네. 그 이름이 미켈란젤로. 네네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좀 제일 그래도 능력이 출중해서 지금까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작가로는 미켈란젤로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탑3 중에 베스트 1은 네, 미켈란젤로다. 미켈란젤로. 근데 사실 그 3명 네. 중에 탑은 다빈치였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랑 라파엘로는 경쟁 상대고 네. 이 둘은 이 다빈치를 배우고자 하는 스승까지는 아니지만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아서 라파엘로 그림이랑 다빈치 그림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누가 그린지 잘 몰라요. 비슷해요? 와, 그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색감만 다르고 다 비슷해서 색감을 좀 아시는 분은 이건 라파엘로네요 라고 하지만 그냥 봤을 때 너무 똑같이 그렸어요. 다빈치가 약간 라파엘로보다 먼저 태어나셨나 봐요. 네. 먼저 태어나고 그쵸? 먼저 그러니까 그린 거예요. 닮았겠죠? 맞아요. 셋 다 동시대 사람은 아닌 거예요? 동시대 사람인데 르네상스 시대이긴 한데 다빈치가 먼저 태어났고 네, 태어난 건 먼저 태어나서 먼저 태어났고 이제 몇십 년 후에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가 태어났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라파엘로는 그 미소년에 되게 이 세 분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나궁구님은 그렇게 기억을 하셨구나. 네, 맞아요. 네. 미소년.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너무 엄친아? 지금의 엄친아. 네, 맞아요. 그리고 해서. 가장 못생긴 작가가 미켈란젤로였어요. 네. 근데 맞아요. 능력은 출중하대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러한 성화들은 보통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아, 미켈란젤로 작품은 대부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안에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 옆에 소시스타나 예배당에서 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유럽 여행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프랑스에 있는 성당에 가도 그렇고 로마에 가도 그렇고 맞아요. 저도 만약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알고 유럽 여행 갔다면 정말 감회가 달랐을 텐데 사실 그때 갔을 때 저도 그런 도슨트 같은 가이드가 있었어요. 네. 설명을 해줬지만 그 순간 저는 그때 신앙을 하지 않았거든요. 전 신천지에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야, 이 그림 그린 사람 진짜 힘들었겠다. 역화가 너무 크고 높으니까 와 진짜 병을 달고 살았겠다. 목디스크.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저는 또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높은데 저렇게 그릴 수 있지?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맞아. 이렇게 도르래 이렇게 그렇죠. 그거 그냥 솔직히 그때는 뭐 과학이 별로 발전하지도 않았을 거고 뭐 아래 뭐 받쳐주는 것도 없었을 테고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작품보다는 작업 환경에 대해서 연연을 했군요. 저한테 약간 안전을 되게 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저희
하늘파 팀원들을 아는데 운전만 빨리 해도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 와, 근데 우리 하늘파 청취자 분들 중에서 이 네. 방송을 듣고 이제 여행을 가시면 아는 만큼 정말 보일 것 같긴 해요. 가셔서 맞아요, 막 우는 맞아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이 이런 뜻이었어. 뭐 이렇게. 네. 티나님이 생각이 중에 이거구나. 그러니까. 더 마음에 감동이 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였던 거는 네. 저도 무신앙이었고 워낙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성향이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을 거의 신의 아들이니까 신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성당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의 가시가 보관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엄청 줄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앙 교회를 안 다닌다는 가이드분이 너무나 성경적으로 모든 걸 다 잘 설명해 주셨어요. 맞아요. 교회는 안 다니는 설명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가이드분이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네. 아닌데도. 와.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실존 인물이었구나도 너무 많이 와닿았고 아 저렇게 안 다니신 분도 너무 잘하는데 제가 너무 모르는 것들도 좀 많이 생각이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영화로 볼 때는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안 들다 실제로 보면은 와, 저걸 진짜 끼셨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느낌 근데 그게 진짜 또 유물처럼 계속 보관이 되어서 현재로 내 눈으로 볼 수 있구나 이게 전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그저 모조품 이거 밑에 진짜가 있을 거예요. 밑에 네, 장식품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네. 이게 진짜일까? 혹시 우리 장식품님은 팩트체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